노바텍 종목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7년에 설립되어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연구자석 응용제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석회자석을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 커버, 태블릿, PC 본체 및 케이스, 무선 충전패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이며 초고속 무선 충전, 자가 발전기 등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LG전자의 휴대폰, 2013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에 납품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2017년에는 엔디비아와 협력사로 등록되어 고객 영역 동안 확장주의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자석시장 지속성장 측면입니다. 자석은 전방산업의 첨단 부품 산업과 고부가치 산업의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부품 산업은 제품 고도화에 이어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로 인해 고도화된 제작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수의 제품이 스마트폰 내부 부품이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5G 출시와 5G폰 출시와 폴더블폰 출시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으로 인해 자석 부품 또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선 충전기, 친환경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등에서 신규 고부가치 산업 성장 또한 자석의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높은 수익성과 중장기 사업 다각화로 외형 성장기 대가입니다. 동사는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 매출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중장기적 사업 다각화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 시리즈와 향후 출시 모델이 적용되는 자폐자석을 납품하고 있어 스마트폰용 자석 판매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NDB와 개별 중인 조이스틱 제품용 자석, 무선 충전패드,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등에서 지속적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바텍은 원밴더 리스크에서 떠나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향후 며칠 동안 또한 증가되는 기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최근 중국 닌보의 히토르 소류 업체인 노바텍 커싱을 투자하기로 해서 지금도 히토르 관련 테마로 엮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히토르를 무기화로 인해서 이런 테마로도 언제든지 격상승이든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한번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